나는 왜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너 왜 그걸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이건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될 것 같은 날 지겹기도 한 날 알고 보니 말한 기억도 안 나는 건 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찬이의 방을 처음으로 이렇게 완전 세로로 하는 건 완전 처음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이게 또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서 아 우와 이렇게 뜨구나. 우 하트 눌러 하트 눌러 하트 눌러.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의 방 105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우. 오늘 제가 좀 늦게 왔죠. 아마 약간 뭐라 해야지 그 한 네 그때 막 한 7시 6시 8시 이때쯤 왔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 밤늦게 오는 것 같지만 혹시 안 자고 있는 스테이 있을까요? Everyone not sleeping? 아무도 안 자고 있나요? 지금 약간 지금 계속 화면 색깔이 뭐야? 또 바뀌네. 애니웨이 네. 안녕 안 자요 자다가 깨스 오 마이 갓 죄송해요. 세이 계속 바뀌어. 맞아요 계속 바뀌어. 왜 계속 바뀌죠? 뭐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우와 뭔가 아무 모르겠어요. 찬이 기다렸어. Oh no. 다들 안 자고 있구만! 어떻게 된 거야? 응? 안 자면 어떻게 해요? 네? 뭐, 안 자면, 뭐,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니까.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아무튼, 오늘도, 뭐라 해야지? 또, 찬이의 방답게, 이제, 노래도 들으면서 뭐 그냥 이것저것 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오늘도 재밌게 한번 보내봅시다. Anyway, hello everyone. Welcome to Chinese Room episode 105. And today we are gonna have another good time. It's actually my first time doing We Live vertically in the studio, but I think, I don't know, I just wanted to try it out.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가로, 아니지 가로가 아니고 이게 가로고 세로로 네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봅시다. 뭔가 약간 그거 이렇게 페이스타임 하는 느낌으로 It's kind of like a video call where we just talk freely and yeah, you can just have fun. Do you have any hair color you want to try? I mean, well, I've done a lot.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if I ever get the chance, 오랜만에 실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f I get the chance, why not try silver again? It's been a while since I've done silver. But, yeah. Any other questions? Chan, there's someone behind you. Yeah, well, there used to be 원래 이제 월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Unfortunately, there's no more Wally, but yeah, there's There's no one behind me. If there was, it's probably my ego. I'm just joking. Mm-hmm. 어제 늦게 자서 오늘도 늦게 갈 건가? 저요? 아 맞아요. 어제 꽤나 늦게 자긴 했는데 한 6시? 6시쯤 잤던 것 같아요. 맞아요. 6시. 그냥 잠이 안 와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잠이 안 와서 좀 그냥 늦게 잤던 것 같은데 오늘 늦게 자 아니 오늘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네. 사실 지금도 약간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일찍 자려고 잘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상당히 배고파요. 아 너무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서 그래도 뭐라도 간단히 뭐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기도 하고 아 근데 또 네 고민 중입니다. 예. 아무튼 네. 스터디 팁스. 스터디 팁스. I sometimes turn on music while I study. I don't know why. Just if it's too quiet, I can't concentrate.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면 집중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배경 음악이라도 있으면 좀 더 뭔가 공부하기 편한 그런 환경이 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흠. Why is the wall always change? No, it's the same. I think it's because of the filter. Look, look, look. When I do this, it's the green wall.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뿅. 뿅. Yeah, it's the same place. Oh, so dark. 짜잔. What's your favorite animated movie? Whoa, 어렵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 영화. 저는 Finding Nemo. 맞아요. 니모를 찾아서인가? 네. 한국 제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Finding Nemo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유는 뭐 물론 배경 자체가 호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니모 친구 자체도 되게 귀여워서 네, Finding Nemo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Up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I really enjoy watching Up. Up is really really fun and yeah.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 되게 좋아해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냥 예 네, 뭐든 다 좋습니다. 좋아요. OMG, Nemo is adorable. Yes, Nemo is adorable.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들을지 잠시만요. 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생일방의 오늘 105회 특집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방금 들은 노래는 정인 선배님 그리고 윤종신 선배님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뭐 되게 약간 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약간 제목만 봤을 때 이게 무슨 노래지 하는 노래들이 많은데 막상 또 들으면 뭔가 아, 이 노래구나라는 이제 그럴 때가 사실 되게 많은데 역시나 이런 노래들은 또 이제 차에서 이동할 때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어디 준비할 때 이제 배경음악으로 뭔가 틀어져 있을 때 되게 자주 들리는 이제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와 진짜 너무나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시는 윤종신 선배님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박수! 좋아요. 최고다! 좋아해요.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 인정 인정. 오르막길 들으면 자꾸 눈물 나. 안 돼요! 울지 마요! 좋아요. 뭔가 지금 되게 시간도 되게 늦기도 하고 밤 시간이니까 뭔가 또 여러분들을 재울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노래들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되게 자장가 같은 노래들이 있으면 편하게 추천해 주시면 제가 틀어 드리겠습니다. Do you prefer King Kong or Godzilla? Let's see. I mean, I know they're both strong. King Kong is a beast. Godzilla is also a beast. I don't know. I like both. I haven't seen the movie yet. 영화는 아직 안 봤고. I've seen the King Kong movie, like the old one. The Skull Island one. That was a really good movie. I remember I used to watch it when I was young, so I was like, oh my gosh, it's so scary! But yeah, it's a really good movie. I haven't seen the other Godzilla movies though. King Kong or Godzilla. Yeah, I'll be rooting for both of them. 좋습니다. 아무튼, 네. 뭔가 되게 잔잔한 찬이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다음 노래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스테이는 찬이방 들으면서 뭐 보면서 마음 편하게 그냥 자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중간에 들을 수도 있어요. 찬이 배 꼬르르 하는 소리. 지금은 안 들리지만. 네, 아무튼 매우 배고프다는 걸. 좋아요. 그리고 아 맞다, 하나의 TMI 알려줄게요. 알려주기 전에 so for those of you who are watching and you know it is a pretty late time right now and if you guys are feeling tired feel free to just fall asleep. I'll try and help you guys you know fall asleep because it is late. And I'm going to try and turn on some very smooth and soft songs to make you feel, you know, really relaxed and hope you guys can sleep better. So, yeah, feel free to, you know, recommend some good lullaby type songs and then I'll also recommend to you guys as well. 아무튼, 무슨 말 할지. 아, 네, 하나의 TMI. 그때 저희가 저번 주 V-Live였나? 저번 주 찬방에서 그 햄버거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또 엄마의 손길 햄버거를 추천해 주셨었는데 제가 다른 스케줄에서 저희가 또 이제 우리 매니저 형들이 또 시켜줘가지고 이제 챙겨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햄버거 3개 먹었어요. 약간 종류별로 하나는 사이버거였고 하나는 무슨 뭐 새로운 메뉴였다가 뭐 다른 뭐 쌀쌀 버거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예, 나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맛있어요. 엄마의 손길 맞아요. 세 개? 네 맞아요.
찬이 치고는 약하네. 맞아요. 아니 사실 뭔가 약간 하나 더 먹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스케줄 중이었어가지고 아 너무 과식인가 싶어서 너무 폭식인가 싶어서 아예 그냥 사렸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서 진짜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Yeah, so a little TMI was we were during schedule and our lovely manager Big Brothers, they brought us some burgers and I was so hungry. I had three and then I was wanting to have more, but then because we were during schedule, I didn't want to eat too much, so I just stopped there. But three is a lot as well, but it's just so good. So yeah, recommend to you guys as well. Burgers taste nice. Yes.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뭔가 지금 이런 잔잔한 찬이의 방에 잘 맞는 노래를 한번 틀어드리려 하는데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네, 찬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기다리지 않기로 했잖아. 울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 너무 늦은 밤이야. 너무 긴 이별이야. 잠시만 더 이렇게 있을까. 그래 잊혀져 버릴 꿈이지만 눈을 감아 마지막 잠을 재워줄게. My lullaby, baby, sweet good night. 무서운 잔잔한 느낌이랄까, 되게 밤에 들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자장가로 들을 때 진짜 최고의 노래인 것 같아요. 좋다. 방금 들은 노래는 아이유 선배님의 자장가였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다. 아니 저도 진짜 이 자장가라는 노래를 정말로 진짜 자장가로 이제 들을 때 되게 많았었어 가지고 저도 꿈속에서도 이 노래가 나올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It's too late. Why aren't you sleeping? It's not that late. It's kind of early for me. But yeah, I should sleep if I can, and I'll try to go to sleep. But yeah, it's one of my problems with
insomnia. Mm-hmm. But I'm always trying. Try my best. Favorite Marvel movie? Oh my gosh! I think you guys told me before. I think you guys asked me before. I think my favorite Marvel movie would be. It's so difficult. I can't choose, because they're all so good. But a personal favorite would be Black Panther or Deadpool. Yeah, I think those are my one of my favorites. Just I don't know if Deadpool's a Marvel movie though. We'll have to see. But anyway, yeah, those two are probably one of my favorite movies. And yeah, because Black Panther, I don't know, just the whole message that it has is just, I think it's just really, really just nice to see in, you know, in a movie. And yeah, Black Panther and Deadpool for sure. Mm-hmm. Just me though. Deadpool is Marvel? Oh, okay, thank you. Chana, 릭스 지금 쿠키 만들고 있대. 어. 아까도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쿠키를 만들고 있다고? 쿠키를 만들고 있다고?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릭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헬로? Yeah, where you at? Wait, are you watching my vlog? I swear I heard my voice. I can still hear my voice. Oh wait, oh no, this is m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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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it, just give me a moment. Oh no no no, I had my VLive on with my phone and I raised the volume, so I thought it was coming out from your side, but it wasn't. It was actually my phone, so I thought you were watching my VLive, but it was actually just my phone, if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He got lost. Wait, can I call though? Are you okay? Where are you right now? You're baking. Alright, can I put this off speaker? Alright, just give me a moment. Hello? Hello. Yeah, what's up? What's up? Are you making cookies? Yeah. Why are you making cookies? Why? Yeah. Why? Yeah. Why not? I mean, it's been so long, so I just thought, why not give it a shot? And I made them, like you said last time, I made them more, I guess, not too hard. Oh, soft cookies, yeah? Yeah, the like, kind of soft and milk in your mouth. Oh, bro, cookies, oh my gosh. We have to come quick, because they're warm, like, some of them are still warm. I'm still making them, but... come when they're warm. Oh, are they done already? Yeah, I'm still making some. I think it's over like 100. Over 100? Why are you making so many? I wanted to. So I added 2 times the amount. Wow. If you leave some cookie dough, I'll be there to scoop it up and just eat it on the spot. Alright. Alright, Arden, I know, I was just calling because you're making cookies. And you know how I love cookies. Yeah. Alright, well, you can eat them when you come home. All right, I'll be there in a sec. I'm gonna close VLive right now, and I'm just gonna go right now. No, I'm just joking. Wait, you can say hi to Stay. Hey. Hi. I'm doing. You know how it's kind of late, and then I'm doing like a kind of like a lullaby type. VLive. So do you have any song recommendations that's kind of like very
soft, smooth, you know, something for nighttime, something that helps you fall asleep. Do you have any song recommendations? I recommend Han's Wedding. Wait, isn't this Han? Felix. Oh, this is Felix? Yes. Are you sure? Of course. Oh, but you don't sound Australian. Of course. Yes, you know. 하나 인사해. 아. 뭐라 뭐야? 어디 갔어? 저요? 어, 우리 스테이한테 인사해. 아,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창빈입니다. 네. 아,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찬이 형 방도, 네, 요전에 100회를 이제 넘었는데, 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네, 찬이 형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네. 네, 플릭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 우리 한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Yeah. 하나, 그럼 곡 추천 하나 하고 가. 약간 자장가 같은 거, 뭔가 되게 잔잔하고 뭔가 되게 들으면 뭔가 잠이 쏟아내릴 것 같은 그런 노래. 노래? 하나 있는데. One second. Do you want to send it to me or do you want to say it? Wait. A song called Every Night. Every night by Imagine Dragons. Oh, sounds good. I probably haven't. I don't recognize it through the title. I'll probably have to listen to it. I recommend it once, but not through VLO, so you can recommend it again. All right, cool. Honey, then. Yeah. Honey's gone, yeah. Yeah. All right. Thanks for the recommendation. I'm gonna be there in a sec. Oh my gosh, I'm so hungry right now. Yep. Bro, what else is there to eat? I'm like, I don't know if I should order or just go home and make something. I'll probably make something. Do we have eggs? I bought more eggs. We have eggs! Yeah, I bought like... We have eggs! 18. Uh-huh. So, you can just crack all of them if you want. Oh, everything? Oh, like, here's what I need. Alright, I'm gonna help myself then. Okay. Alright, laters, bruv. Yeah. Laters. See ya. Okay. 좋네요. 아, 우리 릭스가 쿠키를 매우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아, 너무너무 맛있겠네. 얼른 가서 잔뜩 많이 먹어볼까 합니다. 가서 진짜 많이 먹어야지. 그 있잖아. 그 쿠키, 특히 초코칩 쿠키 완전 따뜻한 상태로 먹으면 완전 그 촉촉하고 완전 그냥 입에서 녹는 그 느낌이 알잖아요. 아, 설렌다. 벌써 설렌다.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리 릭스가 추천한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노래는 찬이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인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제목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 노래인데 아마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릭스가 추천한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This one. I'm coming home to you. Felix가 추천한
Imagine Dragons, eh? Every night. Yes, mm-hmm. 매일 밤이라는 제목인데 뭔가 매일 밤 매일 밤 뭐뭐뭐뭐 이 뭐뭐뭐뭐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약간 하나의 문장인 것 같아요. 뭐 매일 밤 나는 뭐 작업한다. 매일 밤 나는 생각한다. 매일 밤 나는 요리한다. 매일 밤 나는 고민한다. 매일 밤 나는 가사 쓴다. 매일 밤 나는 잠자려고 노력한다. 매일 밤 나는 달을 본다. 매일 밤 나는 별들을 본다. 매일 밤 나는 매일 밤 나는 스테이가 보고 싶다. 약간 예를 들어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은 그런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매일 밤, 네. Every Night이라는 그런 제목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워낙 저도 이제 잠도 잘 안 오기도 하는데 뭔가 항상 밤에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예. 네. 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Every Night이라는 제목을 보고. 좋습니다. China is fine. Go home and sleep. It's okay. I do what I want to do. What is your favorite video game? 제일 좋아하는 게임? 뭐 비디오 게임? 어... I remember I used to play Mario a lot, Super Mario. I remember I used to play Yoshi's Island as well. 그거 있나?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옛날에 틀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기억이 좀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뭔가 지금 되게 잔잔한 이제 그런 찬방이다 보니까 이 노래 한번 틀어드리고 싶었어요. 아, 이 노래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아는 분들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알면 대박. 진짜 알면 진짜 너무 대박. So this is a song that I really really like. It's not like an official song, but it's like it's a song that comes out on a video game. And it's just really it's really just good to listen to. Really makes you feel relaxed. And I want to see if anyone knows this song, because I really like it. And if you guys know what game it is, then it'll be cooler. 이 게임도 맞출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찬이가 추천하려 하는 노래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알면 진짜 대박인데. 자, 한번 봅시다. Let's go. Thank you.
아 이제 맞춘 사람들이 있어서 더 신기하다. 맞아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일단 뭐 제가 이 게임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게임 이름은 요시 아일랜드예요. 요시의 아일랜드, Yoshi's Island.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게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나오는 이제 그런 OST인데, 네, 되게 뭔가 좋네요. 오늘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알지? People realized what song it is. Yoshi, Melon, Melon. 아, 역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방금 들은 노래는 네 요시 아일랜드의 OST였습니다. 아 너무 좋다.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추천한 노래 있으면 마음 편하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요시. 자, you should play Genshin Impact. I've been thinking about it. Because Felix always plays it. I mean, I don't know if he plays it these days, but he used to play it a lot. And I don't know, I'm thinking as well. 전 요새 그 I'm too busy playing Teamfight Tactics, but yeah, we'll see if I can play Genshin if I can, if I have the chance. I've been busy playing oh no, cuz did I tell you guys last time for rank I got up to diamond for Teamfight Tactics, but it was another TMI anyway. Yes. Chan, are you proud of Stay? Of course I am. 언제나 항상 듬직하죠. 언제나 항상 proud하죠. 그 이번 킹덤 결과도 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잠깐 또 보고 한번 또 우리 Stray Kids 멤버들이랑 이제 감동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약간 저희 생각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막 투표해 주시면 너무 약간 막 너무 고마워요. 야, 얘 내가 이러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반대로 진짜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So yes, I'm very, very, not proud, but I'm very, very thankful to Stay because, you know, in our last Kingdom episode, you know, the results came out as well. But because of you guys showing us a lot of your support and, you know, your love as well, it just really made us feel very proud. And we were really, really thankful. And I don't know, it just made us feel like we want to give you guys more. And yeah, I don't know. It just feels weird because it feels like for me, especially. I don't know if we deserve it, but like, yeah, because we're lacking so much, and because we haven't like we still want to do a lot more for you guys, but to receive such good, you know. Energy from you guys, it just means a lot, and just want to say thank you. But yeah, thank you. That's all I want. That's all I can say. Thank you so much.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로 가볼까요? 또 스테이가 추천하는 노래 듣고 싶네요. 되게 좋은 노래들 되게 많다. 아! 찬이 허밍 대박.
오케이. 자, 여러 개의 곡 추천들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추천받은 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말이죠. 이 노래입니다. 여기 있다. 자, 그럼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1, 2, 3. 씻고 나왔어도 재미없는 TV를 틀고 흥미없는 뉴스는 오늘도 알 수 없는 말로 터뜨려 제일 중요했던 일이 뭐였더라 하고 싶던 일이 많았는데 시간이 자꾸 쫓기느라 세상에 참 많은 곳이 있는데 마음 편히 한숨 푹 쉴 공간조차 주변엔 없더라 그저 두 발 뻗고 눕는 다고 눈이 감기지 않아 눈을 질끈 감아봐도 다시 꿈이 없는 잠을 자 잠에서 깰 때마다 짧은 협정 간의 몽롱함 의미 없는 하루 그 끝은 다시 반복 없는 한숨 늘어지는 아픔 신경은 날카롭고 하는 말은 비수인 모든 일의 실전 어두운 방 안에 모두로 갔던 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Stray Kids의 일상입니다. 우리 Stay가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런 뭔가 밤 감성 뭔가 이제 자장가를 듣고 싶을 때 뭐 되게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Stray Kids의 일상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예잉. 일상 너무 좋아. 일상 진짜 자장가로 짱이야. 맞아요. 저도 몇 번 들으면서 잤던 것 같아요. 새벽 감성. 인정. 새벽 감성 완전. 찬 toast Shalja. Yes, I saw that. And it felt really weird too cuz it's not like it was his first time shouting me out, but I don't know, I felt really just thankful cuz I think he's the reason why I started playing Teamfight Tactics. And, yeah. It helped me a lot climb the ranks as well. So, yeah. Big shout out to Disguised Toast. Yeah, Disguised Toast. But, yeah. I think he's a really cool guy. Thank you for shouting me out. yeah. 10, go to sleep. I always try, but it doesn't work. But I'll try. Go to sleep. I'll go to sleep when I want to go to sleep. Chan, 체육대회 어땠어? 체육대회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체육대회라는 것 자체를 이제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약간 운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띠엠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It was my first time doing the vault jump thingy, but 생각보다
잘 뛸 수 있어서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 민혁이 형, 민혁 선배님, 비투비 민혁 선배님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되게 약간 힘나는 말들 되게 많이 해주시고, 약간 조언도 많이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더 긴장 안 하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비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비교도 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진짜 민혁 선배님의 운동 영상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완전 광팬이고 진짜 너무 좋고 진짜 같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영광스러워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형도 너무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네 진짜 네 사랑합니다. 민혁이 형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은광이 형도 마찬가지고 창섭이 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분이 형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형들이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네 체육대회 진짜 재밌었어요. 예, 민혁 선배님 took really good care of me. So, just want to say big thank you. And yeah, he's a great guy. Very, very nice. Chan, who did you get close to while you're doing Kingdom? Well, I mean, for me, because, you know,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at are originally new, like for example there's Rooni Hyung from SF9, there's Dongyeogi from Icon, there's Peniel from B2B, there's and we are really close with the boys and ATs as well, because you know, because of Changbin, and yeah, so for me, because I knew There were a lot of people that are already new as well. So I feel kind of comfortable. I was kind of nervous, but I did get a lot comfortable. Cause you know we get to spend time with each other and just talk a lot, and it was just really nice. But if I could choose some people who I got closer with, I did get closer to Yuno from ATEEZ. Same with Hongjoong. Because they're really nice guys, and yeah, ever since our first recording, I think we got really close, and they're really, really nice guys. And who else did I get close to? And I also got really close to Hyunjae from The Voice, because he's the same 97, and he's really, really good looking. Like, he's so good looking. I don't know why is he so good looking? Why is he so good looking? But anyway, he's really good looking. And yeah, we're really close, so yeah. But and also B2B somebody named it, yes. I mean, Peniel was I was already close with Peniel, but yeah. Minhyeok-yeong, yeah, we got really close to him. But B2B in general, we got a lot closer to. But yeah, a little TMI. But I'm open to get closer with everyone else as well. So yeah. Can't wait to get closer with everyone. But anyway, yeah. Everyone's just so nice. 다들 너무 너무 착하고 친절하시고 너무 너무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모든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모두 다 너무 무대 위에서도 멋있고 다들 진짜 열정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킹덤 하는 모든 아티스트 선배님들 그리고 왜 후배님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약간 cause it is a competition, but I don't know, it doesn't have to be a competition, like,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yeah. But so yeah, I just wish everyone could get along and have fun. That's, I feel like that's all that matters. As long as everyone has fun, I think that's all that matters. Ka-chow. 좋습니다. 자, 사실 시간이 벌써 약간
약간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긴 한데 한 두세 곡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아까 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지금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방송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체육 대회에서 되게 재밌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꼬리 잡기 그 게임을 했는데 제가 또 우리 에이티즈의 이제 산분의 그 가디건을 완전 꽉 잡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 조끼를 잡으려 했는데 이제 그 산이가 아, 형 그냥 이거 제 가디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잘 누르나요? 이러면서 아 그래? 어 뭐 너만 괜찮다면 알았어 이걸로 할게 해서 꽉 잡았거든요. 진짜 완전 꽉 잡았는데 아 진짜 보니까 완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끝난 다음에 이제 가디건 처음 봤을 때 아마 이랬었을 텐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늘어나가지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이한테 고맙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네, 그 AT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 죄송한다는 말을 네,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뭐 네, 덕분에 또 저희가 잘 그 게임을 네, 승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서 네, 네, 산아 미안해. 근데 고마워. 미안한 것도 고마워. 네, 아무튼 네, just wanna say sorry to San, cause yeah, I held on too tight and I know stretched out. I felt so bad, so I want to say sorry to him and to the stylist and also to the cardigan itself. But yeah, I did say it to him on the spot, but I didn't come out on the TV on the show. But yeah, he's a really nice guy too. 아, 다들 너무 착해요,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착해서 이게 되게 재밌고 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네, 여기서 네, 공식적인 사과를 네, 드립니다. 아, 우리 카디건 친구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다음 노래 한번 좋은 카디건이었다. 맞아요. 진짜 완전 쫙쫙 늘어나고 네, 여기까지. 그렇게 웃겼어요? 아, 그렇게 웃긴 줄 몰랐네.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 오케이. 다음 노래 같이 한번 틀어볼게요. 다음 노래는 뭐 전에도 틀어드린 적 있는데 뭐 한 번 더 또 틀어드리면 좋으니까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Let's go!
another sunny place. I'm lucky, I know, but I wanna go home. I got to go home. Let me go home. I'm just too far from where you are. I wanna come home. Michael Bublé의 Home였습니다. 좀 발음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찬이가 말하는 집, 여러분들이 아는 Home을 Home으로 발음합니다. 호주 억양이죠. Might sound funny, but yeah, that's how I say Home. Home. Home and away. Home. Home. Home이 약간 말에 잘, 입에 잘 안 붙어요.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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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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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is so natural to me. I can't, it feels weird if I say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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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Nah. Yeah, nah. Yeah, nah. Yeah, yeah, nah. Yeah, nah. Yeah, nah. 네, 방금 들은 노래는 마이클 뷔블레의 Home였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좀 더 얘기 나눠보고 마무리하려 하는데 마무리는 또 제가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그 노래를 들어봐야죠. Yes. 좋다. 잠시만 마무리 노래만 준비해놓고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아무튼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나요? 아, that's a good song. Why don't we rewrite the stars? 덕분에 잘 잘 듯. 그럼 다행이다. 맞아요. 네, 확실히 우리 스테이가 오늘 잘 잤으면 좋겠어요. 잘 편히 잘 잤으면. 내일 또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인 만큼 일주일의 첫 날인 만큼 푹 자야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조금이라도 그 좋은 잠에 제가 도움이 됐다면 다행인 것 같고 아,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이 월요일인 건 알지만 아직 밤이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약간 해가 떠야 다음 날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아직 일요일인 걸로 생각하고 싶어요. 노래 같이 들어서 고마워 찬앙. 나랑 같이 듣고 싶었어. 저도 뭐 항상 같이 뭔가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찾아오는 이유도 그거예요. 저도 뭐 나름 저만의 힘든 한 주를 보냈었을 텐데 뭔가 찬이방을 하면은 그런 힘든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게 있어서 전 여러분들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마지막 노래 Let's go!
따뜻한 어둠에 그림자마저 사라져 등 뒤로 도망가는 너란 내 Bye 궤도를 벗어난 행성 이별에 우린 부딪히며 해 차라리 모든 걸 잊어버린 너를 원해 흐르는 별들 속에 헤매던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 꿈에 내가 전 Fly away 잊을 걸로 아유, 찬이의 밤에 뭔가 되게 좋은 마무리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늘 항상 찬이의 밤 할 때마다 뭐 잠깐이라도 힐링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무튼 찬이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왜냐? 찬이는 빨리 쿠키 먹으러 가야 돼요. 우리 필릭스가 만든 쿠키가 그렇게 맛있단 말이지. 아, 물론 밥도 먹고 쿠키도 먹고 찬이도 푹 자겠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덕분에 찬이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아무튼 찬이는 다음 주에도 올 거니까 너무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지금 곧 오니까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Big hug? Big hug. Yeah. 좋네요. 자, 그럼 차이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세워놓고. 차이는 이만 가볼게요.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안녕. 잘 자요. Good night. Sweet dreams.